똑같이 하세요. 바이저 그립을 잡고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안감이 바깥에 나오게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머니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뒤집어지고 무릎을 벌려야 돼요. 무릎을 내 팔뚝을 이렇게 벌어야 돼요. 이렇게 벌리고 발끝도 마찬가지 바깥쪽으로 벌려요. 바깥쪽으로 살짝 벌려주면 돼요. 그럼 힘이 세져요. 이게 그냥 이러고 있으면 힘이 약해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발도 이렇게 모으면 안 돼요. 바깥쪽으로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외서 주시면 돼요. 자, 발 왼발 빼고 오른발 빼고 그립 뜯고 자, 이 다리를 옆구리 사이에 넣어요. 이렇게 옆구리로 그래서 발등으로 옆구리 골반을 밀어요. 밀면은 오른쪽으로 회전할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머리 대면 안 돼요. 머리 대면 마찰력이 너무 세서 안 돌아가요. 배꼽을 쳐다보고 이걸 밀면 이거 회전해야 돼요. 이렇게 이거 회전 회전되면 이제 오른발을 땅에 디뎌요. 딛고 이제 오른손으로 이쪽 다리 여기까지 이렇게 캐치해야 돼요. 끈을 안으면서 그립을 잡아요. 바지끝 그립을 잡아요.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잡아주고 오른쪽 엉덩이가 이 다리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이 다리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만약에 이 다리가 좁아지면 좁으면 내 엉덩이가 이 다리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이 다리가 여기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지거나 내 오른쪽 엉덩이가 이 가랭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시면 돼요. 자, 이 발 짚고 엉덩이 빼기 하면서 왼발을 보세요. 왼발을 쭉 펴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위에 분은 내가 이쪽으로 던질 거예요. 지금 이 소매 부분으로 소매 잡고 있는 쪽 부르는데 위에서는 이 어깨 방향으로 부르면 돼요. 옆구리로 부르면 돼요. 이 어깨로 머리를 부르지 마세요. 머리가 툭 떨어져요. 그래서 어깨로 부르면 돼. 드립을 잡고 이발 짚고 엉덩이 쪽으로 빼면서 왼발을 쭉 펴고 기울이면 돼요. 엉덩이 빼고 기울이면 굴러가요. 이렇게 여기 굴러가면 이 왼 오른발을 나한테 빼요. 이렇게 빼줘요. 이렇게 빼. 왼발을 나한테 땡기고 일어나면 돼요. 이렇게 일어나서 당기면서 리오벨 보정 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립을 딱 이렇게 그립 잡고 무릎 벌리고 발끝 부분도 여기 보세요. 앞꿈치가 아니라 중간이에요. 중간 부분으로 팔 오금이죠. 이렇게 팔 접히는 부분에 갖다 대고 쭉 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리 하나를 빼 뜯어서 뜯고 옆구리에다 발등을 대요. 스파이더 가드 잡고 있는 옆구리에다 발등을 대고 밀면서 왼발을 이렇게 차올리면 몸이 회전할 거예요. 봐요. 이렇게 회전해. 이렇게 회전해야 돼요. 오른손 들어가서 이 그립을 잡아야 돼요. 자, 오른발 짚고 엉덩이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왼발을 접고 있지 마세요. 이렇게 왼발을 쭉 펴고 이 다리를 소매 잡고 있는 어깨 쪽으로 기울이면 돼요. 이발 짚고 엉덩이를 파고 들어가면서 기울이면 상대가 굴러가요. 자, 왼발을 접고 일어나면서 리움벨 모션 하세요. 팔 당기면 상대가 저쪽으로 도망가면 턱을 가면 안 봐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주머니에다가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집어서 주머니를 만들고 걸어요. 이렇게 무릎 벌리고 발 벌리고 발 하나 빼서 그립 딱 뜯어내고 다리를 복부 안으로 들어가서 반대쪽 옆구리에다 발등을 대요. 왼발을 차올리면서 오른발을 밀면 오른쪽으로 회전할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회전 캐치 소매를 놓고 발 캐치 이렇게 그다음 발 짚어 엉덩이 들어가면서 왼발을 쫙 펴고 기울이면 돼요. 이쪽으로 발 접고 일어나서 뉴벨 쫙. 자, 이제 방금 했던 걸로 이제 보세요. 던졌어요. 이렇게 열고 발 짚고 발 잡고 던지려고 했더니 이 다리가 살아있잖아요. 이 다리가 가리개 사이로 넘어오면 안 넘어가요. 이렇게 근데 이게 세워질 수도 있고 무릎 꿇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왔죠? 캐치하고 이빨 뒷발이 펴지지 말고 딱 접은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기울이면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쏠려서 넘어가는데 이발이 넘어오면서 이 손을 짚을 수 있어요. 이 손하고 이발을 내가 잡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손을 짚고 이발 넘어올 거예요. 이렇게 넘어와. 이렇게 넘어오면 이 다리 잡고 있던
발을 당겨서 귀 옆에 갖다 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귀 옆에 갖다 대고 손은 그립을 놓고 무릎 연골을 잡아서 여기 턱걸이. 옆 턱걸이. 턱걸이 하세요. 턱걸이 하고 오른쪽 무릎이 가랭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랭이 안에 들어가는데 발등이 허벅지에 햄스트링에 닿을 때까지 발등을 집어넣으면 돼요. 무릎을 이렇게. 이 무릎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무릎이 허벅지에 걸린다. 아니 이렇게 무릎 꿇고 있어서 걸린다. 그러면 발 짚고 엉덩이를 빼주면 돼요. 엉덩이 빼면 무릎이 싹 다시 들어가요. 이렇게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 힙이스케이프 하면. 그래서 들어가서 무릎이 여기 들어갔죠? 그럼 발등을 햄스트링에 갖다 대요. 갖다 대고 이제 왼발하고 왼손 놓고 왼발하고 내 왼쪽 어깨를 길게 만들어요.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요. 이렇게. 길게 만든 상태에서 왼발이 이 다리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다리 안쪽 무릎의 발바닥을 이렇게 갖다 대요. 이렇게. 여기다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이두박근에 있던 거를 여기다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발등은 여기 걸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발등 걸고 오른발은 왼쪽 발바닥은 안쪽 오른쪽 발등은 바깥쪽 햄스트링이 열면 돼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내가 왼쪽으로 누워있어요. 지금 왼쪽으로. 왼쪽으로 누워서 이 손 놓고 그립을 놓고 밀면서 다리를 밀면서 윗몸을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숙여주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숙여주면 안 돼. 머리는 상대방이 세운 상태에서 이 손 짚고 일어나요. 다리 쭉 밀고. 보세요. 쭉 밀고 일어나요.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면 오른쪽 발등에 걸릴 때까지 밀 수 있어요. 오른 다리 다 펴질 때까지 밀면 돼요. 발등을 걸고 상태에서. 여기 간 상태에서 손이 일어나면 오른발을 짚어요. 뒤로 짚어. 발등을 뒤로 짚어. 머리 세워야 돼. 숙이면 안 돼요. 세우고. 이제 일어나. 힙 들고 이 다리를 무릎을 빼. 발을 짚지 말고 무릎을 빼요. 무릎 이렇게. 자, 일어나. 일어나서 이분 행동이 두 가지. 무릎을 꿇으면서 터틀로 도망가거나 이 다리를 펴고 가드 만들거나 이렇게 행동할 거야. 둘 중에 하나 마주 보려고 하거나. 여기서 나를 마주 보려고 하는 행동만 살짝 하면 돼요. 이분은 그냥 발목 잡고 돌려서 더블 언더로 만들어놔요. 이렇게. 가드 없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잡고 발을 그립을 뜯고 대고 회전 주고 그립 잡고 넘기려고 했더니 이 다리가 가랭이 사이 넘어가고 손을 짚을 거예요. 안 넘어지면. 넘어지면 수입이니까. 그러면 이거 놓고 상대방 다리를 이두박근에서 귀 옆에 붙이고 연골을 잡고 다리가 이렇게 되면 세워져 있으면 그냥 갖다 대면 돼요. 바로 대면 돼요. 이렇게. 바로 대면 바로 될 수 있어요. 근데 무릎을 꿇었을 때가 공간이 잘 안 나. 그래서 이 발 짚고 엉덩이 빼서 무릎을 내야 돼요. 그다음 왼발을 밀면서 상체 벌어지고 왼발을 갖다 대야 돼요. 그리고 쭉 밀어. 밀면서 손 짚고 일어나. 이 발등에 걸릴 때까지. 발 짚고 힙 들고 왼발 무릎을 빼. 이렇게. 발을 빼면 못 일어나. 이렇게 무릎을 빼고 머리 세우면서 일어나. 도망가면 터틀 도망가면 무릎을 당겨. 그래서 깨끗이 마주 보면 다리가 펴져요. 마주 보면 다리가 저절로 펴져. 그러면 발목 캐치해서 돌려. 그래서 더블한다.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돼요. 자, 이 발을 그립 뜯고 발등 밀고 이 발 벌려주면 머리가 회전할 거예요. 이렇게 자, 캐치. 이 올리는데 상대방이 딱 넘어와서 손 짚어. 자, 여기 짚으면 무릎을 넣는데 안쪽에 가리기 안에. 그래서 발등만 대면 돼. 햄스트링에다가 무릎 넣고 이렇게. 그다음 왼손 놓고 왼발로 이두박근 밀면서 왼쪽 어깨가 뒤로 빠져요. 이렇게 빠지고 왼발이 안쪽 무릎에 갖다 대. 그 다음 다리를 밀면서 손 짚고 일어나. 그 다음 발 짚고 일어나서 이 발 뒤로 빼. 일어나고 이쪽으로 돌아요. 발목 캐치 올리고 더블 한 번. 이렇게. 자, 막 여기까지 하시면 돼. 자, 시작.